8월 극장가 일제강점기 시대 한 명의 영웅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읽어낸 첫 승리의 역사를 담은 영화가 공개될 화제입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대규모 승리를 쟁취한 독립군 연합부대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1920년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 이야기 봉오동 전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는 1919년 3.1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진 때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이 봉오동이라는 데는 이게 지원이 없다면 그대로 우리 무덤대 같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은 추격대를 필두로 독립군 토벌작전을 펼치고 아버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 후안산으로 간다. 독립군은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봉오동 지형을 활용하기로 하는데 한 번에 모를 방법이 딱 하나 있디. 너는 쫓기는 척 추격대하 새끼들을 유인하라. 비범한 칼솜씨의 해철과 발빠른 독립군 분대장 장하 그리고 날쌘 저격수 병군은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하고 뱀꼬리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귀신 같은 움직임과 예측할 수 없는 지략을 펼치는 독립군의 활약에 일본군은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1920년 6월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에 묻혔던 이야기 영화 봉오동 전투입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수많은 배우들의 투혼으로 빚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배우 유해진 씨가 의리 넘치고 충성스러운 독립군 황해철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 뭐 가벼운 농담도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다가 전투에 들어가면은 이제 항일대도를 꺼내서 가차없이 배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원래는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일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장하를 만나서 같이 봉오동 전투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기에 배우 류진열 씨가 극중 임무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독립군 분대장 이장하로 변신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촬영 전부터 사격을 배우고 생애 첫 와이어 액션에 도전, 험준한 산속에서도 고강도 액션을 직접 소화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정과 패기를 보이며 캐릭터에 몰입했다고 하네요. 와이어 액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선배님도 예전에 해보셨고 그래서 조언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영화라는 게 결국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온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만 바라보고 가는 작업인데 와이어 액션이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을 이렇게 잡아주신 액션 팀이랑 저와의 어떤 호흡이 서로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되는 게 와이어 액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화라는 게 참 이런 묘미가 있구나를 제대로 느낀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세 배우로 등극한 조우진 씨. 그가 봉오동 전투에서 해철의 오른팔이자 날쌘 저격수 마병구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특히 유해진 씨와의 유쾌한 케미부터 일본군의 거친 기세, 굴하지 않는 강렬한 카리스마까지 조우진 씨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한다고 하는데요. 마병구는 해철의 오른팔이고요. 혜진 선배님이 맡으신 해철의 오른팔이고 마적 출신이고 해철이란 인물만이 품고 있는 어떤 의협심, 정의감 그리고 열정 같은 것들에 매료되어서 함께 독립군에 합류하게 된 그런 인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병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어떤 인물이 아닐까. 무엇보다 눈을 뗄 수 없는 연기력을 자랑하는 세 배우가 승리의 역사, 봉오동 전투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영화 봉오동 전투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99년 전 독립군 역사에 기록된 첫 승리를 그려낸 유해진, 류진열, 조우진 씨.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세 배우의 열정이 관객들에게 과연 어떤 강렬한 인상을 남길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앞서서 내 시나리오를 보고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은 이제 간단하게 이걸 하겠다고 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네, 임하게 됐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존 인물을 또 캐릭터화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때 독립군들의 생활이나 마음가짐이나 또 실제로 이게 전투가 또 국내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또 해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벌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자기 이게 대한민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그런 그 사건 자체가 참 뭉클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어서 네, 정말 네, 꼭 참여하고 싶다. 네. 달리고 달려 봉우동 죽음의 골짜기까지 일본군을 유인했던 이름 없는 독립군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저항과 전투를 고스란히 그려낸 영화 봉우동 전투. 2019년 8월 극장가, 99년 전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름 휴가철 전국 대부분의 피서지가 시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제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를, 비닐봉지가 아닌 장바구니를, 플라스틱 그릇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밀폐용기를 챙겨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환경을 위한 플라스틱 제로 여행,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더 깨끗한 미래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올 여름 휴가 일회용 쓰레기를 없는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 더 스타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time to end the game. It's time.